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주보에는 11절까지 나갔는데요. 여러분들 그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공동께 올릴 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눈으로 또 입으로 가정에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동께 올립니다.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전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회복 시리즈 다섯 번째로 미스바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성회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부흥회들이 몇 개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 성회인데요. 그 역사적으로 암흑기였던 사사시대 말기에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아주 역사적인 귀한 성회였습니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때의 이 사건을 보고 본따서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집회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미스바 구국기도회 한국에서 보면 또 미스바 금식기도 대성회 또는 미스바 대각성 집회 이런 뜻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미스바 성회를 틀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쭉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올 한 해의 사역 초점을 미스바 2021 회복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 안에 올 한 해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2021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기도하며 올 한 해의 사역의 목표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런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1월 첫 주에 말씀을 나눴고 그때 다루지 못했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 바로 앞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사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참 게을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지만 영성이 없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심했던 것은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참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한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훔쳐먹고요.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죄를 지을 만큼 악한 행동을 보였던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엘리는요,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을 책망하거나 그 아들을 훈육하거나 훈련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한 모습, 죄를 짓는 모습을 그냥 대강대강 넘어갑니다. 그냥 덮어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 때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음란과 탐욕과 욕심의 누룩이 쫙 퍼져 있던 소망이 없었던 시대의 모습을 한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죄악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방민족 블레셋의 침입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의 정신을 차려보지만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이나 더 죽고 그들이 생명과 같이 지켰던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즉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식을 낳다가 죽는 비운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가봇이 무슨 뜻입니까? 이가봇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 여호와의 영광이 끝났다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붙여주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하여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자그마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긴 지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슬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되돌아보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애통해하며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했고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이기에 자신들의 죄 때문이기에 하나님께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이 시대를 보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다리의 역할을 하는 특별히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할 사무엘이 역사 위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했던 또 그들을 채찍질했던 그들을 교훈했던 세 가지의 삶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그 무엇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깨달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심이라고 하는 무슨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뿌리로부터 그 근원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들 마음속에 뿌리 깊이 심겨져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방신들이었던 바알과 아스다롯 곧 물질과 쾌락의 신이 깊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마음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면서 가나안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육신주의에 깊이 그들은 하루하루 동화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산에 있는 나무를 보면 겉보기에는 그 나무가 서로 따로따로 서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밑을 파고 흙을 파고 들어가 보면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 엉켜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요 분명히 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보이고 다른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 같다 보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 같다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결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가나안 족속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물질을 좋아하고 은밀히 쾌락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요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부적을 들고
나가듯 그들은 언약궤를 그냥 들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만, 그들이 원할 때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지 평소에는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이중성과 하나님 앞에 짓는 그 은밀한 죄를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세상을 향한 탐심과 세상을 향한 욕심을 제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망을 이제 뿌리 뽑으라고 하는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며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냥 신자인 채 하지 말고 그냥 선민인 채 하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정말 투명하게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섬기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그 분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정직하게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 마음의 나침판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제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또 동일한 이야기를 다시 듣는 듯한 그러한 어려움이 또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상을 버리라? 그건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을 우리는 들은 이야기고 말씀을 읽은 내용입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우리는 우상을 버렸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만 사랑하기에 주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수중에 돈이 한 푼 없으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불안한 미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거리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 가치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마음에 그것들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승리가 되어주십니다. 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숨겨온 우상들을 철저히 뿌리 뽑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꼭 붙듭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고백하십시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저 미스바에서 있었던 그 회복의 기쁨을, 그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있도록 격려했던 그 세 가지의 삶의 방법 중에 두 번째는요, 미스바에 모여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오늘 본문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는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8km 떨어진 곳인데요. 그런데 지대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보다 훨씬 높습니다. 해발 880m 정도가 됩니다. 한참을 올라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지형은 사실 땅이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올라갈 때는 여간 있는 게 아닙니다. 숨이 찹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해발 880m나 되는 그 높은 곳에 있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지도 아니고요. 힘든 높은 골짜기로 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찌든때, 우상의 누룩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좀 힘들지만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땀도 뻘뻘 흘려서 올라가야 하지만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인본주의의 누더기들, 또 이 우상 숭배의 그 가증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지난 2020년 1년에 그 저의 그 삶들 되돌아봤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 저에게 맡겨진 사명인 이 목회 사역을 또 목사로서 나름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쳐 봤는데 또 나름 기도도 하고 게으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사실 지난 2월 두 번째 주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 거의 1년을 지나간 지금을 되돌아보면 특별히 많은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 앞에 제가 고민하면서 이 질문 앞에 정말 지난 한 주간은 입맛도 없더라고요. 힘이 빠지고요. 어깨가 처져서 괜히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좀 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같이 동시에 읽는데 그 읽는 중에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약을 읽으면서 저의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이며 영적인 역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에 저의 목회 방향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목회로 정했습니다. 2021년에는 제가 기도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기도 없이는요 결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결코 영적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영적 권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세를 우리는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1년 이 한 해 동안 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되 적당히 입으로만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인단으로서 심령을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을 길러 여호와의 각발 붓듯이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통하여 부어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식하며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6절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내 마음의 죄가 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미 한번 4장에서 쳐들어왔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언약궤를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거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까지 합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그들이 믿음의 상징으로 여겼던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약궤가 그들에게 있는가 없는가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가 그들에게는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악한 마귀의 세력과 어둠의 권세도 물러가고 미스바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좋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했던 삶의 지침 세 번째는 이겁니다. 미스바에 모여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철저한 헌신을 의미하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싸울 때에 제단을 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었던 하늘을 여셔서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제단에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산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때 하늘의 휘장이 열리며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와의 제단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태워드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해봐야 되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그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장에서는 아무리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들고 나가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언약궤도 없었지만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불태워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하늘에 우레를 발하셔서 큰 능력을 베푸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 자신을 불태워 드리고자 헌신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냥 영상만 보고 시간을 보내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태워서 드리는 예배, 주님께 나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불태워서 주의 제단에 바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2절을 보면 사무엘은 미스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합니다. 에벤에셀이란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엘리의 시대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큰 승리를 체험하는 에벤에셀의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나의 영적 상태가 그 이가봇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에벤에셀의 시대입니까? 이제 2020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1년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요?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버립시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도가 정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기도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며 번제를 드리는 그런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한 우리 교회의 역사에 저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이 우리 한 가정이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제 이가봇 시대를 살아가느냐 아니면 엘베네셀의 삶을 그 시대를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스바에 임했던 그 부흥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육 가운데 올 한 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